아, 명곡이죠. 정말 명곡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도 많이 부르시죠? 네네. 요즘 공연이 많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부르면 정말 이렇게 또 후배가 리메이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더 10대나 20대 네네. 팬들도 많아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갯바위는 리메이크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야, 갯바위도 괜찮은데. 갯바위요? 아, 정말 제일 많이 사랑을 받은 것 하나, 같아요. 하나, 둘, 불러야 돼요? 셋, 넷. 나는 갯바위. 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아,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아. 네. 자, 이어서 여러분 무서운 친예입니다. 우리 혜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인가수 혜인입니다. 헬륨가스 목소리로 유명하대요. 네, 목소리가. 제가 데뷔하자마자 헬륨가스 마셔서 목소리가 그러냐? 네, 목소리가 이러냐고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어서 강성범, 이재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그 대리운전 CF 찍었잖아요. 요즘도 나오죠? 아니요. 요즘 끝났어요? 요즘 끝난 지 한참 됐죠.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없어요. 저기 강성범 씨가 예. 선전한 대리운전에서 그 부르신 분들은 강성범이 왜 안 오냐고. 예. 예. 야, 대리운전 강성범이 오라고 그래. 그 기사님들도 뭐 회사에 문제 있으면은 강성범이 나오라고. 전 그쪽에 없어요. 아예. 모델만 하신 건데. 예, 모델이고 거기서 운영 잘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재현 씨도 오랜만인데 네. 오늘 살짝 감기가 와서 몸이 좀 안 좋아요. 네, 지금 네. 제가 공연을 한 달 동안 했어요. 모노드라마 첼로의 여자라는 공연을 혼자서 하는 1인극이라서 쉬지도 아이고. 못하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한 이틀 있다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손이 이렇게 불불 떨리실 정도로 그러니까 몸살이 좀 심하게 오셨어요. 가뜩이나 저도 노래 되게 못하는데. 그리고 이재현 씨가 데뷔한 거로 따지면 거의 배한성 씨랑 동기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데뷔를 했어요. 진짜 인형 같아. 진짜 아이콘이었어, 아이콘. 이재훈, 저 어렸을 때 이재훈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아! 아역 출신입니다. 아역 출신이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데뷔하면 대신 그거는 힘든 거 있겠다. 뭐 성형 수술 못 하잖아. 그거보다도 이제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커서도 조금 컸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죠. 아, 대부분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게 네. 그러니까 보는 둘 중에 하나야. 아주 나이가 많거나 많게 보거나 아주 나이가 어리게 보거나 아. 중간이 없어요. 네. 자, 예선 좀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 양하영 선배님과 혜인이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FT 아일랜드 착해요. FT 아일랜드 착해요. 아, 지금 인사 한번 하는 건가요? FT 아일랜드 예, 예. 착해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노래 아, 되게 잘해. 우리 아파트 살아. 우와, 정말이다. 그리울 때는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또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올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을 하고 꼭 올 거라는 말은 안 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예, 예. 한방 형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FT 아일랜드 우리 아파트 살아요. 진짜? 아, 정말요? 네. 네. 좋겠다. 너무 좋아하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매니저 봤대. 처음만 들었구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에 술 먹고 올라가는 거 봤어. 한번 먹을 수 있지 뭘. 뭐. 예, 예.
룰렛 돌리겠습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